누구나 한 번쯤 낭만을 꿈꾸는 섬.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어디를 가나 푸른 바다가 팔을 벌리고, 어디를 가나 맑은 물줄기가 풍요로움을 내뿜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죠. 언제나 그러한 자연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요. 사람들은 대자연의 위엄을 만끽하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추억을 남깁니다. 온갖 자연의 색깔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 순간 설레게 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이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제주도. 꿈꾸는 섬. 제주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김포에서 비행기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요. 그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남쪽,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입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악산이라 불려졌는데요. 해발 104m, 둘레 3115m, 면적 약 5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아담한 산이지만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입니다. 여유로움을 잔뜩 껴안고 있는 송악산 해변은 언제나 아름다운 빛깔을 선보이며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곳에선 형제섬과 산방산, 그리고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산방산은 누군가가 노래했듯 바다 위에 놓여진 복숭아 씨처럼 느껴집니다. 송악산에선 산방산이 한껏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화산 활동이 남긴 선물은 절경을 자랑하며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송악산에 간다면 반드시 둘레길을 걸어보세요. 해안을 끼고 2.8km로 이어진 송악산 둘레길.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아이들과도 함께 걸어도 괜찮은 코스입니다. 멀게만 보이던 한라산도 손에 잡힐 듯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힐링 그 자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해안을 따라 평지로 된 둘레길을 걷다 보면 때론 진짜 제주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길, 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꽃과 억새는 바람에 몸을 흔듭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이유죠. 손에 잡힐 듯한 형제섬과 산방산의 풍경은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풍광입니다. 분화구 코스로 가는 길은 2020년까지 통행이 금지된 상태. 하지만 어디를 가나 제주도 서남쪽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방산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 거센 바람은 언제나 거센 파도를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서 관광객들은 또 다른 신비로움을 마주합니다. 사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송악산. 언제 오더라도 값진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겠죠.
봄이 되면 송악산 주변은 노란 옷을 입습니다. 돌담안에서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은 제주도 봄 풍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샛노랗게 핀 유채꽃은 어느새 봄을 가득 안은 채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사진 촬영하기에도 좋은 명소 중의 명소. 전통 초가집과 다양한 종류의 귤감들을 보는 건 보너스입니다. 낭만을 꿈꾸기에 가장 좋은 유채꽃밭에서 봄날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송악산 유채꽃밭까지 접수했다면 이번엔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가 봅니다. 바로 이 노을한 잠수함을 타고 말이죠. 날씨에 따라 많게는 하루 8번까지 운행하는 마라도 잠수함은 해양공원 입장료를 포함해서 성인 5만 6천 원. 송악산에서 배를 타고 산방산을 등지고 이동을 해야 바닷속을 볼 수 있는데요. 10여 분을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잠수함에 도착합니다. 최남단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위치한 마라도 잠수함 운항구역은 해저경관이 매우 뛰어나 스쿠버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해안 절경은 제주도를 대표할 만큼 아름다워 마라해양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열대어와 산호초, 난파선 등 스쿠버 다이버를 따라 펼치는 바다 풍경은 특히나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잠수함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수심 약 15m에 다다랐을 쯤 또 다른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이곳은 산호초 군락 지역으로 알록달록한 산호초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호초들 사이로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면 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다양한 산호초와 열대어, 수중에서 펼쳐지는 다이버쇼, 그리고 제주 최고의 해안 절경을 바다에서 감상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